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최강을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진상 꿈나무 스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여기가 지하철인 건 맞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겠다는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꼰대 알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원제. 노인들이 너무 싫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지하철을 타면 탈수록 점점 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싫어지고 있어요. 특히 가끔이지만 몇몇 진짜 개념 없는 꼰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심하게 상하거든요. 아 물론 이런 거랑 반대로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개가 그래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오늘도 제가 인류애를 잃어버릴 뻔했던 게 아까 친구랑 지하철에서 김밥 좀 먹다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패드립까지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랑 독서실에 가는 길 같이 먹으려고 김밥을 좀 샀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독서실이랑 집도 거리가 꽤 있는 편이라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지하철에서 먹을 생각으로 김밥을 산 거였다고요. 여하튼 저희는 평소 1호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 어김없이 등산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호선은 다른 호선과 달리 아니 유달리 정말 이상할 정도로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낮에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절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 노인들이야. 그렇습니까? 뭐 저는 지방 촌놈이라 그걸 몰라요. 여하튼 일단 친구랑 지하철에 올라탔고 이제 김밥을 먹어볼까 하는데 이게 또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혹시 냄새라도 날까 싶어서 친구랑 계속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은박지를 살짝 까보니까 뭐 냄새 별로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친구랑 조용히 노약자석 문 바로 앞에서 하나하나 한알한알 꺼내 먹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저희만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평소 지하철 보면 김밥 같은 거 먹는 사람들 종종 봤거든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아무튼 친구랑 김밥을 하나하나 빼먹고 있는데 저희들 바로 옆에 있던 어떤 50대 할저씨가 이런 저희를 완전 대놓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뭐야 신기해서 쳐다보나 이러면서 다시 고개 돌려가지고 김밥을 먹고 있는데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한알 더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씹고 있는데 이 할저씨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대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뭐가요?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정말이에요. 처음엔 아예 영문도 몰랐어요. 아니 마 여기서 그런 걸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 여기가 식당이냐? 아니면 누구 집 안방이냐? 이야 이거 어린 것들이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어? 지하철에서 그렇게 음식을 니들 마음대로 먹으면 되냐 안 되냐? 하여간 요즘 어린 것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야? 딱 이러는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 물론 저도 평소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이게 뭐 별로 좋은 습관이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저희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댄 것도 아니고 또 더럽게 바닥에 음식을 흘린 것도 아니며 무슨 뭐 신김치처럼 냄새가 온 사방천지에 진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참치김밥 한 줄 먹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게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냐고요. 게다가 평소 지하철에서 먹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봐왔고 무엇보다 아니 승강장에서도 음식을 팔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기까지는 그냥 조용히 참았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잘못을 한 거라니까 아저씨한테 한 소리 들은 거 조용히 흘려 듣자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냥 김밥도 안 먹고 그냥 손에 가만히 들고 있는 채 뻘쭘히 서 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딱 한 정거장 더 지났을 때 이번에는 한 70대 80대 정도로 보이는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야 이것들아
그거를 여기서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아이고 세상에 싼 것도 이런 싼 것들이 없네. 아이 도대체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따위 아이들이? 정말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에서 김밥 좀 먹은 이게 부모님 욕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잘못한 거냐고요. 더군다나 이때는 저희가 먹고 있었던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은박지 펼쳐가지고 가만히 들고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정말 기분 더러웠는데 그래서 한 소리 할까 싶었지만 왠지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그 할아버지가 내린 뒤에 저랑 친구랑 서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희한테 다가오시더니 야들아 그냥 먹어라.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저 사람들 몸이 아파서 그렇다. 먹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먹어라. 어린 학생들인데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하지. 이렇게 세상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이말 들으니까 막 울컥하고 눈물 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하철에서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먹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특히 그 할아버지는요, 처음에 그 아저씨가 뭐라 하니까, 괜히 덩달아 한마디 하고 간것 같아요. 네, 저도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편하고 좋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겨우 이런 걸 가지고 어린 학생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인류애 다 날아갈 뻔했다니까요. 댓글 1번. 너 지금 설마 그 할머니가 니들 편 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편 들어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지금? 야, 그 할머니가 니들한테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한건 그냥 그 할머니 자체가 따스운 분이라 위로해 주려고 그랬던 거야. 절대 거기서 김밥 먹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거나 니네가 잘했다, 정당해서가 아니라고 이 미친 것들아. 2번. 뭐? 지하철에서 김밥을 먹었다고? 야, 최악이다, 최악. 뭐? 노인들이 싫다고요? 그럼 너부터 공중 예절을 지켜. 그게 싫으면 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든가. 너희 나라로 가. 3번. 이봐요, 학생. 시간 없는 거 그건 니들 사정이고 대중교통에서 뭐 처먹는 거 아닙니다. 짐승이세요? 4번. 글쎄, 내가 보기에 그 할아버지가 맞는 말 제대로 하셨는데? 맞잖아. 지하철에서 김밥 까 처먹을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못 배워야 하는 거냐고. 나는 살면서 상상도 못 해봤다. 5번. 장난하냐? 니네들 콧구멍에서나 냄새가 안 났겠지. 깔깔깔깔. 6번. 이런 미친 창문 하나 못 여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와, 그 냄새 진짜 구역질 올라온다. 특히 그 냄새 때문에 멀미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아니 도대체 평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제대로 보셨네. 7번. 지하철에서 김밥 먹는 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요. 훗날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그런 노친네가 되는 겁니다. 끌끌끌끌. 8번. 그러니까 지금 네가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처 먹었고 그거를 지적한 할아버지한테 욕을 해달라 이거네요, 그죠?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냄새 나는 김밥을 펼쳐가지고 우걱우걱 아가리에 밀어 넣었으면서 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네. 야, 진짜 요새 애들 가정교육 뭐 독학으로 하는 건가? 되니까. 야, 진짜 요즘 것들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버리는구만. 큰일 나서 지리네. 끌끌끌. 아니, 지들이 하는 행동에는 핑계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른들이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냐?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참, 너가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주소 불러봐. 9번. 이봐요, 쓰니. 나도 이제 갓 20살이고 대학생인데, 니네가 시간 없어 김밥 처먹는 걸왜 남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뺏었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그게 아니면, 뭐 니가 하는 행동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아가리 닥치고 쿨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가? 아니, 왜?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네. 너 학교 어디야? 10번. 지하철에서 취식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쓰니. 특히 김밥은 손에 들고만 있어도 냄새가 나니까 더더욱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쓰니 잘못에 비해서 그 영감들이 좀 과했네. 그냥 바로 받아쳐도 될 정도였어. 대댓글. 아니, 자아가 먼저 무기념 짓거리를 했는데 거기서 받아칠 자격이 어딨어? 11번. 아니, 지가 먼저 잘못을 해놓고 노인 혐오를 하고 있네? 적반하자. 뭐? 잘못인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하다고? 미친 건가? 제발 잘못인 걸 알았으면 반성을 해라, 반성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한테 배웠냐?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12번. 아니 왜? 이왕이면 사발면도 거하게 하나 말아먹지 그랬냐? 야, 그 김밥 그 은박지 끝까지 펼치고 있었다는 거 이거 나만 웃긴 건가? 야, 보니까 쓰니가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평일 낮에 지하철 타고 뭐 독서실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것 같고요. 1시간 40분 거리라고 했으니까 저녁에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나이 어린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말이지. 특히 이게 잘못을 자기도 알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아유 부끄러워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욕 좀 세게 먹었다고, 부모 욕 먹었다고 이러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